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KBS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의 한 코너에서 1999년 고급 올로비 사건 청문회에 출석했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의 미안합니다, 몸이 아파서를 성대모사하며 이름을 알린 김영철은 같은 해 개그 콘서트의 신인 원년 멤버로 114 안내전화의 전화상담원 특유의 사무적인 멘트를 패러디하는 코너 114 안내전화에서 엽대어 내내 알겠습니다 같은 유행어로 바로 인기 개그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구강돌출 연예인이지만 의외로 부정교합이 없는 그는 치아교정 전문 치과에 가본 결과 치열은 다 멀쩡한데 잇몸 전체가 나온 체질일 뿐이라고 해서 치아교정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중년의 나이에도 특별히 상한 치아도 없고 즐긴 음식에도 강하고 누구보다 치아 잇몸이 완벽하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는 긍정 최고봉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끝도 없는 상승 스탠스로 오버에 오버를 해서 지나치다는 평을 들으며 말투 때문에 여성스러운 이미지에 여장 개그나 여성 성대모사를 상당히 많이 했었지만 실제로는 운동도 잘하는 편의 강한 성격인데다가 체격이 큰 만큼 힘도 세서 선배들도 경계하는 김영철은 아는 형님의 강호동도 김영철의 길을 죽이는 건 못한다고 말했을 정도죠. 김수용은 아예 김영철이 개그맨 생활 시작할 때부터 대드는 것에 가깝게 행동했는데도 제대로 혼을 내지 못했고 박수홍은 사적으로 절친하지 않았을 때 방송국에서 만난 김영철이 기습적으로 김숙 스타일의 드립을 쳐서 당황하는 등 체격이 큰 선배 개그맨일지라도 먼저 들이대는 김영철에게 혼줄이 다들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갑자기 괄괄해져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수근도 겁이 나서 피한 적도 있다고 하니 방송이 아닌 사석에서는 남자답고 터프한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개그맨 김영철은 만능 엔터테이너로 JTBC 아는 형님,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등 TV와 라디오를 넘나들며 활약 중으로 언젠가부터 영어를 잘하는 코미디언으로 소개되더니 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시리즈라는 영어책을 내고 치즈는 어디에를 비롯한 세 권의 번역서를 펴내고 1974년생 4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미국 TV쇼 서울 헌터스 진출을 발판으로 글로벌 코미디언으로 부상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인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한다는 평후 로제시도 방송에서 단지 오버액션이 지나친 게 꼴보기 싫을 뿐 김영철의 영어 자체는 꽤 수준 있다고 말을 했죠. 다재다능 긍정에너지로 충만하지만 그는 비호감 연예인으로 아는 형님에 출연한 김지혜에 의하면 성인이 돼서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서 연애 상담을 매일 했는데 세 명을 만나고도 결혼을 못하면 김영철과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었고 박준영이 세 번째 남자였던 상황이었다. 헤어지면 김영철이랑 결혼해야 해서 빨리 결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친한 후배에게도 일명 폭탄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김영철이 실은 자신의 명랑함은 수없이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로 웃는 얼굴 뒷면에 슬픈 얼굴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자전 에세이 울다가 웃었다를 펴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약 9개월 동안 자서전을 집필한 김영철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1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형이 교통사고로 떠났고 혼자 몰래 시골 방파제 바닷가도 갔다가 집 뒷마당의 창고 안에 들어가 많이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런 암울한 개인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2015년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출연자를 격려할 적에 했는데 딸의 비행을 막기 위해 감시하는 CCTV 엄마가 숨이 막힌다는 10대 딸이 주인공으로 이혼한 엄마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김영철이 눈시울까지 붉어진 채로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기 시작했었죠. 자신도 고2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며 이해가 되는 게 저 또한 자연스럽게 엄마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엄마랑만 살게 되면서 엄마를 지켜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고 주인공에게 적극 공감을 한 후 사연자를 끝까지 믿는다며 그 이유를 든 부분에서 콧등이 시큰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의 슬픔과 아픔을 봐버렸기 때문에 엇나갈 수가 없다고 한 부분이었죠. 김영철은 자신이 방황 없이 무탈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엄마였다며 사연자를 다독이고 위로했는데 홀로 된 엄마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영철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술 먹으면 안 된다. 영철아, 늦게 들어오지 마라 한마디에 그대로 일찍 집에 들어갔던 덕에 올곧게 자랄 수 있었다며 딱 자유를 갈망하는 10대 맞춤에 조언을 해줬죠.
제작진은 첫 출연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주인공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특유의 적극적인 리액션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압도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주인공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김영철의 활약이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전할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철은 이 아픔을 책으로 밝힌 이유를 저 한편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다가 어느 날 영어 수업을 하다가 형 얘기를 영어로 얘기하고 있더라라며 그러다 보니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는데 김영철의 에세이 울다가 웃었다는 그러나 과거 이야기가 아닌 누나 김혜숙의 대장암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김혜숙 씨는 종종 김영철과 동반 출연을 하며 얼굴이 알려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희철, 신동, 이수근과 함께 얼음물 입수해서 걸크러쉬한 모습으로 시원하게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죠. 2020년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의 게스트로 출연해 TV는 혹시나 내가 욕을 해도 편집이 되니 괜찮았는데 라디오는 그렇지 않으니 걱정이라며 2017년 이후 두 번째 JTBC 아는 형님 출연에도 진짜 떨렸다, 호동이 얼굴밖에 못 봤다며 귀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도 못 마주쳤고 떨렸다. 강호동이 좋다, 든든하고 강호동만 믿고 나갔다는 누나에게 김영철이 나와는 안 맞는다고 말하자 그건 내 사정이고 나와 맞으면 되지라고 말해 찐남매 케미를 보이며 투닥거리면서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넘버원이다. 부모도 아니고 형제 중에 항상 1등이다. 내가 욕먹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해주고 그럴 거다라며 김영철에 대한 마음을 내비친 분이셨죠. 과거는 과거고 현재 둘째 누나 김혜숙의 대장암 투병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담아낸 김영철은 애숙이 누나와 나의 상황이 하이라이트 같았다고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간다는 누나의 소식에 불안했다는 김영철은 대장암이래 2-3기 같다더라고 하면서 울지도 않고 어차피 서울에 1월 방학하고 가는데 빨리 간다 생각하지 뭐 이참에 살 좀 빼보지 뭐라고 하는데 진짜 울다 웃었던 것 같다며 긍정의 입담을 가진 남매 이야기를 정리해서 썼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있었던 일으로 수술을 12월 28일에 했고 잘 됐다. 둘째 누나는 지금 회복 중이고 완쾌됐다. 나으면 또 완치 과정이 있으니 서울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그는 남매의 어둡지만 또 마냥 어둡지 않은 사연으로 시작했는데 인생에서 18, 19살이 가장 힘들었고 그때 거의 다 울었던 것 같다는 김영철은 이후 살면서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지고 방송하다 못 웃기거나 PD에게 혼이 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도 이미 그 시절에 너무 큰 일을 겪고 난 뒤라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고 말할 만큼 무척 힘든 과거를 지나왔죠. 반백살을 앞둔 나대기 장인의 비호감 연예인으로 손꼽히는 김영철은 책을 쓰면서 울산 바닷가에서 울던 영철이 그 어린 소년을 제가 제대로 보살펴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말하는 게 더 쉽긴 하지만 쓰다 보니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그는 가족뿐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언급도 있는데 막막할 때 통찰력을 보여준 강호동,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봐주는 송은이 선배, 이따금 책 선물을 해주는 김지은 아나운서 등에게 애정과 감사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잘 극복하고 보내준 것 같아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며 덤덤하게 오히려 발랄하게 그 시기를 후련하게 공개한 후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그때 죽음까지 생각했다던 그는 그래도 학교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늘 밝았고 아이들 틈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따라하며 많이 웃었죠.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울다가 웃는 일의 연속이구나 하고요라며 그 자신이 살 길을 찾았는데 책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쫄지 말자라고 합니다. 큰 누나가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라는 그는 걱정이 많고 쫄던 특히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헐리우드 좌충우돌기를 보며 용기를 얻고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는데 10년 전에 썼다면 더 멋져 보이는 이야기를 썼을 것 같아요. 39과 49의 차이겠죠. 라며 내년에 50이 되는 게 너무 기대된다는 김영철은 더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는 무게감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책에 닿는 말에 때론 싫어도 좋은 척하고 우울해도 행복한 척 SNS에 사진을 올리며 나의 앞모습은 사랑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고백한 그는 나의 뒷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당당하고 솔직하고 너그럽고 따스한 사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아는 건 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남이 나를 치켜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마무리했는데요. 늘 배우는 자세인 그가 세월이 갈수록 바람대로 되는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